이번 흐름에는 또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어지는 라운드 선택을 완료했습니다. 현수의 선택 바로 광산 골드러시비를 이어서 달려보시죠. 트랙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6강에서 1경기 1위를 했던 2경기간 1경기 1위를 했던 쿨 역시도 이 트랙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곳을 틀어막는 느낌이 정말 좋았었거든요. 너무 인맥으로 해설하는 거 아닙니까? 너무 쿨 얘기만 하고. 아, 그런가요? 네. 지금 인수 월드 앞에 네. 나오는 현수예요. 아니, 진짜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. 원래 카트바디도 여러 가지 좀 많이 시도하고 강하수씨도 시도하는데 오늘 인수 많이 진지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, 어떻게 해서든 조율이 하면서 많은 팬분들에게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. 그러니까 퍼포먼스만 있는 선수가 아니고 실력까지 겸비한 선수가 인수거든요. 스피드 역시도 오늘 경기에서 하위권을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이 직전 트랙에서 상위권으로 한번 포디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도 뭔가 보여줘야죠. 여기 나가고 나서 트랙 받으면 괜찮거든요.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아무튼 이제 월드에 올랐습니다. 월드 올라서 그렇죠. 너무 조용했거든요. 보통 꾸준함이거든요. 개인전에서의 강점은 이 월드가 꾸준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랙만 잘 풀어내면 아직 몰라요. 오히려 1위는 잘 가고 있는데 2, 3, 4, 5위가 너무 붙어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위가 안전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경고선상 걸려서 추돌사고 나올 수 있습니다. 인수가 올라왔는데 야 이번에도 현수가 파고드나요? 지민과 더불어 이번 콜! 야 이렇게 되면은 월드가 약간씩 감속 이러면 밀릴 수밖에 없죠. 인코스 막아놓고 상대방이 지금 뒤쪽에서 아웃코스 돌려오르면 약간 더 넓게 돌면서 막아주고요. 자 인수가 여전히 1위 유지 쿨이 2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. 근데 스피드와 띵바로 최대한 지형짐을 이용해주면서 인수가 순간적으로 탄력 붙이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. 야 그 사이에 지민이 또 올라오면서 샌드박스 3위막이 또 해먹고 있어요. 3, 4, 5등이 드랩 타이밍에 2위에게 걸리는 바람에 감속이 심하게 걸렸습니다. 야 이거 우선은 거의 현수는 또 1등 할 것 같은데요? 자, 안 돼! 인수가 아니라고요? 라인 막아냈죠, 이거. 야, 커! 띵이 올라오면 띵이 2위로! 이렇게 현수! 와, 띵은 드래프트 한 방으로 지금 3위, 4위 정도로 순식간에 끌어올린 느낌이거든요. 야, 3연속 1위한 현수. 거기다가 이 트랙에 대한 항상 강점을 보여주는 띵까지 순위를 만들어냈는데 야 현수는 진짜 실수가 없네요.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연속으로 세 번이나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인트도 거의 종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트랙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30포인트가 한 번에 쌓였습니다. 그리고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게 승자전이기 때문에 결승전 옐로우라이더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 현수가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분위기를 네, 거기에다가 지금 꾸준하게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포인트를 쌓아가는 선수들이 항상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